네, 오늘 그 증시는 사실 그 박스권 상단 근처인 2500선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윙이나 박스권 그 전략을 따지면 보통 오실레이터의 흐름이 잘 맞기 때문에 과열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부터 이제 또 조정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대략 5조를 넘어서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5조 5천억을 넘고 있거든요. 최근 한 2주 동안 매수한 게 그렇다면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 한 7조 정도 매수가 한계고 7조 매수하면 다시 또 매수를 하지 않고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외국인 투자들 매수가 오늘 내지는 월요일 정도 전후가 매수의 그 피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지수 상승이 나오지만은 뭐 심리적인 또 라운드 피겨 값인 2,500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라든지 부실주들이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경기 관련주 쪽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가는 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오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서 밸류가 높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올해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또 진행이 되고 지수가 좀 조정에 들어와도 잘 버티거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급이나 또는 저평가는 가치 측면에서 좋은 종목들이 갈 거고요. 계절적으로는 이제 곧 봄이 오죠.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봄춘차 춘절이죠. 이게 봄 온다는 얘기입니다. 설 지나면 우리는 설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봄철은 기본적으로 소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뭐이 마스크 의무화도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튼 그 소비주나 가치주 중심의 테마 순환을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관련 종목 중에서 이 가치주나 또 이쪽 그 소위 소비주는 아니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에서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반도체 주나 또는 자동차나 이런 쪽의 경우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좋은데도 지수가 빠져서 작년에 못 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 종목 리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유 종목들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비율이 이제 60%를 드디어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거의 뭐두 달을 꾸준히 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직도 뭐 슈팅의 그런 조짐은 없는 그런 상태고 고가 기준은 66%인데 오늘 현재 이제 현재는 뭐 장중한 때는 한 6% 정도 전후까지 올라서 어제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플러스 한2% 정도 전후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직도 뭐 과열의 조짐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돌파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우주 돌파라고 부르는 여기부터는 이제 은하계로 나가는 그런 그 거예요. 태양계 돌파가 됐기 때문에 목표치 계속 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다음 주는 이제 춘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소비 관련 종목 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의 뭐 대장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 추가 상승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이 비율이라는 종목은 뭐 지난달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 이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적인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4시 반 무료 방송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비올이라는 종목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오늘 많이 얘기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고 꾸역꾸역꾸역꾸역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편입 종목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종목은 오늘 현재 12,8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유일하게 신고가 날리는 종목입니다. 아스폴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그 시장이 바닥을 치고 테마장이 되던 이제 대바닥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고 또 자금을 갖다 푸는 양적 완화가 다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오는 그런 V자형 상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닥 패턴은 이제 멀티 바닥 형태가 되면서 L자 내진 U자형 바닥이 되는 거라서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수는 아직 뭐 고가 돌파는 어렵고 200일선 돌파했지만은 조금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신고가고요. 고가 넘어선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고가 돌파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인데 도대체 반도체라고 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 오르긴 하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날려면 한 2년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나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가 될 텐데 반도체 관련 종목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있어? 라고 꼭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제프트 이제 뭐 영창케미칼이 HPSP 이런 종목들도 밸류가 낮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소개 드렸지만 이 종목들이 이 종목이 왜 잘 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있어요. 이 회사는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고청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튜브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밸브라든지 파이프라든지 또는 레귤레이터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산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그 장비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이제 그 수입 대체를 해서 그 한국이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특히 장비 시장이 큰데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서 이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그 이 고순도 공정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미세공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TSMC의 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소위 수율을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기술적인 포인트는 결국 그 이런 그 미세공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작년에 실적이 한 150%, 올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100% 정도 올해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습에다가 시장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 이 종목의 신고가 갈 수밖에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여기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실적이 나와 있죠. 보면 이 올해 예상치의 경우에도, 어닝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100% 정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네요. 여기 보세요. 185 이렇게 나와 있죠. 올해도 100% 이상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전순이익이나 이런 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높고요. 또 이 제가 ROE를 들여다봤더니 30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은 퍼도 뭐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자리에 산다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정도 올해 연말 내년 5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 아스폴로 제가 비오를 또 가치주, 소비주, 또 KBT 관련 종목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폴로는 이제 그 1분기 들어서 소위 그 디램 가격이 낙폭이 줄면서 하반기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스타 종목들은 이렇게 아스폴로처럼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제자료 가서 질문 받듯 제자료 가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폴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 1차 목표치 16,000원, 2차 목표치 24,000원, 손절 라인은 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